이후부터 양반집 마님이 서방님에게 야식으로 들여보냈다는 이것. 식욕은 물론 기운 보강까지. 보기만 해도 힘이 솟아오른다. 26,471건의 3위 추어탕입니다. 3위예요. 예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일반 서민들이 쉽게 즐겼던 추어탕. 언제 먹어도 든든한 한 그릇인데요. 고려 말 송나라 사신의 기행문에도 등장하는 추어탕. 어류학 기술서 난호 어묵지에도 등장하는데요. 조선 19세기 문헌에도 추어탕 끓이는 법이 소개가 됐는데요. 오래됐네요. 1924년 출판된 조리서에도 오늘날의 추어탕, 추두부탕이 거론됐습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지역별로 색다른 추어탕. 추어를 곱게 간 뒤 된장과 들깨, 고사리 등을 넣어 걸쭉하게 끓인 남원식 추어탕. 빽빽할 정도로 걸쭉한 국물이 일품이라며. 갈아 넣었으니까. 살아있는 추어를 통째로 넣고 각종 채소와 고춧가루를 푼 뒤 끓여서 제공하는 이것. 서울식 추어탕의 유래는 깐깐한 서울 사람 때문에 신선한 추어를 통째로 넣기 시작했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 추어탕은 좀 남다른데요. 미꾸라지를 푹 본 후 체에 걸은 진한 국물에 채소와 고추장, 된장을 풀고 소면을 넣어 어죽처럼 먹는 것이 특징인 금산의 추구 추어탕. 있어요. 경상도식은 얼갈이 배추와 된장을 넣은 맑은 국물에 산초가루를 넣는 것이 특징인데요. 그 맛은 뻑뻑하지 않고 시래기국 같은 느낌의 맑고 시원한 맛을 낸답니다. 그렇다면 추어탕과 함께 가장 많이 언급된 검색어는? 추어를 통째로 튀김옷을 입혀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게 튀겨낸 추어 튀김.